오늘 강남에 차 갖고 나가신 분들은 제시간 맞추기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서울 강남 일대에선 기후위기에 대한 행동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잠실에서도 프로야구와 콘서트가 열려 하루 종일 길이 막혔습니다. 노하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을 관통하는 강남대로가 차 대신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올여름 유달리 더웠던 더위를 불러온 기후변화를 늦춰야 한다는 공감대로 거리에 나선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은 재활용 골판지 상자에 손글씨로 쓴 각양각색의 피켓을 들어올리며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 강남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대기업의 본사 건물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강남은 제가 느끼기에는 기후위기와는 되게 동떨어진 어떤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되게 고층 건물도 많고 어떤 브랜드나 추구하는 것들이 유흥 이런 것들도 많고 하니까. 집회에는 300여 개의 시민단체가 참가했습니다. 주최 측은 2만 명, 경찰은 7천여 명으로 참가자를 추산했습니다. 탄천 건너 서울 잠실 야구장에는 화창한 주말 프로야구 경기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그 직관 날짜가 맞으면은 오는데 오늘 딱 맞아가지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요. 오늘은 좀 쉽게 좀 이긴 것 같아서 내일까지 기분 좋은 게 쭉 갈 것 같습니다. 유명 밴드의 콘서트를 보기 위한 시민들도 5천 명이나 모였습니다. 이날 서울 강남의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일대가 통제되면서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주말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